사실은 이제 그 유광호 박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학자는 사실 아니고 더군다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 식견은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연히 그 야 이거 위전에 나와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계기는 그 2012년도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관련한 최신작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꼭 보시면은 야 정말 링컨이라는 사람 정말 엄청난 정치공학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은 참 순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또 우연히 이제 그 이런저런 그 링컨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 지금도 이제 생존해가 있는 정치학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남북 출신의 이제 그 정치학자고 근데 뭐 비난을 할 그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한 그분을 보니까 어쨌든 뭐 자, 그 사람의 시각은 그렇든가 말든가 간에 팩트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팩트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요약하자면 논문에도 좀 쓰고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유광호 박사님 더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시고 유광호 박사님 특히 이제 링컨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교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꼭 한번 이렇게 속도를 스터디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링컨이라는 사람이 한 이런 이제 비상대권에 의한 조치가, 이거 참,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세발의 피부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치로 그냥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기간,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그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이제 7년 기간 동안 그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긴급조치가 체포돼서.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 때, 그걸 이제 과거사 그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사 재조사위원회인가 뭔가 이제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 뭐 거기서 이래저래 그게 다 그 김원구 박사께서 이제 그 처음에 발제하신 내용에 다 나오지만 그게 다 교과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혁당 사건 때 그게 이제 근거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걸 사법살인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화를 탄압하고 어쩌고자 하시고 뭐 용공조작이고 모욕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작 거기에 사형당한 그 당사자들 8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인혁당 사건 때 그 당사자들한테는 용공조작이고 단지 민주화 운동을 했을 뿐인데 탄압하고 사형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욕입니다.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모욕해.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박정희 몰았다 책에서 언급을 했지만 분명하게 제가 배우고 가르친 게 이렇습니다. 그 김원구 대표께서 이제 발제할 때 남조선 인민해방전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인전, 통역, 인혁, 해전, 남민전, 4대 공안 사건, 제가 그 소속되어 있던 지하수거리에서는 그 4대 공안 사건을 이제 뽑으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제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식적으로 용공조작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이라는 표현은 공산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뭐 그때는 이제 철모로 하지 못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를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빨갱이가 제대로 안 떼먹였다 이러던 입장이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제가 후배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공안 그 사건 그 복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 그 들고 와가지고 대목대목 일로 나가주면서 그걸 또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소장들 막 내용하고 이렇게 쭉 복사해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국적이 아니었죠. 뮌베크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설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유광호 박사님께서 아까 발자실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교과서에 무엇을 기해놓은 뭐 이렇게 표현되겠다는 거고 더욱더 이제 괘씸하게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괘씸할 뿐만 아니라 악랄한 겁니다. 사악한 거고. 근데 그 사악함이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방공간 시대부터 그리고 더 그 솔란 그 이전부터 발게이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라는 부분들이 이거는 저는 그냥 뭐 조금 정치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를 해버리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다 뭐 이게 악마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갑니다. 처음에 괜찮았던 스탈린은 신학도였습니다. 시를 정말 잘 쓰는 그때 그 사람이 대학살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학도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다음 세대 차세대를 이어갈 세계적인 문학도가 될 거라고 동기들이 다 믿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열렬하게 이제 레닌의 지시에 따라서 열차 감독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권을 틀어지고서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거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이 63 사태, 그러니까 한일협정 반대 시위, 민비연 사건, 민족주의 비교연구의 민비연 사건, 그것도 민족입니다. 민족주의 비교연구의 뭐 민비연 사건,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또 인혁당 사건도 또 이어지고 동백님 사건 뭐 동백님이 동백나무도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아줌마도 있었죠. 근데 그 세 가지 이제 사건 동베를린 사건까지 다 그 세 가지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63 사태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개시된 날 하루 전날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이제 그 세미나에서 그 성명서도 발표되고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옳았다 책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뭐 구글에서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만 저도 나옵니다. 그때 그 민족주의 비교연구의 서울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도한 사람이요 예, 그 황성모죠 예, 사회학과 이상합니다. 저도 사회학과인데 이번에 이제 경력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6.25 참전 경력이 있는데 인민군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적이 있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왜 살아가지고 행세를 하고 또 그런 걸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박현채 아까 이제 그 나왔습니다만 박현채라는 사람 박현채 이제 그 민족 경제론 경제 앞에 민족이 왜 붙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경제학자이기나 한 겁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학창시 운동부 시절에 민족 경제론 박현채 그 책을 이제 읽는다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안 읽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우선 문장이 안 돼요. 문법이 안 맞고 문장이 안 돼서 그렇고 내용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떠받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겁니다. 사회의 종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막 주입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 들어갔던 상황이고 이게 밑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그 가혹함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좀 정반대로 느낍니다. 지금 굳이 이제 좌익적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이 있고 그걸 꿈꿨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독재라는 개념을 같이 씁니다. 그렇죠? 박정희 뭐 유신 독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교를 굳이 해야 되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범죄를, 그러니까 그게 맞다, 불가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라고 하면은 스탈린처럼 합니다. 홀로마호르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죠.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벌어졌느냐?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은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의적으로 학살을 당한 겁니다. 고의적인 홀로도모르라는 게 기아에 의한 학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부목, 콜라크라는 부목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 공부를 진발을 하고 이러면서 학살을 조장을 해버린 그게 홀로도모르.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에, 대학살에, 홀로코스트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막 그냥 오백동 얼마나 죽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약적 운동 실패로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저 소동,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0년 대동란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 숫자를 정확히 세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행됐던 만행은 극단적인 기록들도 나와 있는데 굳이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 이거는 사람일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혈양자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문화 그 소위 문혁이라는 그 이 광기의 그 소동이 66년에서 76년 1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사이에 뭐가 있었죠?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 비중 수교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닉슨 반공주의자고 그 사람의 훌륭한 부분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본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나이도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저는 키신저 그 사람 뛰어난 학자인 그 외교급적 평가를 본 데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설픈 그러니까 짓거리를 한 본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대국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유럽의 새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빠져가 있는 게 있죠. 그 5대 강국 간의 균형 체제, 그러면서 회복된 세계, 안정된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빠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이념이 대두돼서 그 문제와 자유민주 문명이 대립하고 격돌하는 문제는 빠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맞들이고 닉슨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저는 감히 이렇게 제가 오히려 뭐 본격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겉멋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67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예고하는 그 닉슨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펄앤더표에 게재되고 있던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변하는 게 인류의 중요한 일 아니냐. 중국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했습니까? 중국이 돈을 벌고 경제력을 축적시켜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자세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어마어마한 자괴감에 빠졌던 거는 제가 어떤 이제 일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하면서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뭐 부의 양극화가 어떻고 빈부격차가 어떻고 이게 다 헛소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국 그렇지 않아요. 동반성장이라고 말씀하셨던 한국 정말 모범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아주 야만스럽고 극악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지만 그 유광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딕테이터식, 저는 이제 딕테이터라는 표현을 잘 쓰기가 싫습니다. 원래 그 표현이 정확한,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독재감을 칭하던 딕타토르라는, 저는 막 그냥 딕타토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고 그것은 이제 정치적 수사라든가 가치 판단의 개념이기보다는 말하자면 기능적 의미였던 거죠. 집정관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상한 시기에서는 한 명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게 그게 딕타토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비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로마전 로마 시대 때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가진 비난의 용어로서 로마인들이 떠올렸던 것은 아마 이렇게 죠 킹을 떠올렸겠죠. 왕이라는 거. 왜모하는 그들은 왕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면서 왕정을 중단시키고 공화정으로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황제라고 요즘은 의미가 달라졌지만 그 뭐 임페라토르도 원래 그 나중에 황제 이런 의미가 되어버렸지만 그건 그냥 사령관의 의미였던 거죠. 군사령관의 의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체제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제군주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함의에서의 어느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식 천자가 아니었던 건 그냥 사령관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근데 쭉 내려오면서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독재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유신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비판하고 동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프레임하는 형태로 유신 독재, 반민주 독재 여기에 이제 그 가장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른 표현도 공격을 좀 해봐라. 외모하기는 그거는 그 김원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김일성하고 동일하시니까 이걸 원고하면 김일성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고 김일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우연히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올려놓은 걸 이제 본 게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에 지업해가지고 몇몇 국사학자라는 사람들도 모이고 이래 모에 앉아서 대답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었다. 예, 예. 그렇죠. 북한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라 이런 거는 북한 인민들이 결로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행행하고 이렇게 돼요. 자, 스탈린도 독재라고 그러고 모택도 히틀러도 폴포트도 다 독재와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동일화시켜나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하려면 해라 그렇게 모독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곤란하다. 스탈린이 죽인 사람 숫자는 작게는 3천만에서 7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리고 모택동의 의의없는 폭정에서 희생된 숫자는 토탈해서 지금은 그냥 막 1억을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희생 다 빼고. 그 다음에 폴포트라는 자는 자칭도 모택동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200만이 좀 넘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사였어요. 교사. 얼치기가 참. 프랑스의 유학.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과 독재와 배를 동일화시켜가지고 저는 유신 체제가 디파토르 체제였다. 로마 시대 맞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고 이런 거였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필요했다. 하술적으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정적 독재라는 개념 제가 좀 써놓기도 하고 유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서술도 하고 있지만 클린턴 로시드라는 이제 정치학자의 그러니까 헌정적 독재, 입헌적 독재 이렇게 얘기를 저는 주로 이제 헌정적 독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비상대권에서 그 본보기 중에 하나가 링컨이었고 링컨의 과학관 통치는 이런 말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등장해 나오기 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을 파악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실종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저는 이제 이게 풍요의 시대의 역습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얼치기 뭔가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태를 정도 이상으로 과장하고 싶어하는 인텔리겐차들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과도하게 정복시켜서 뭔가를 문제 삼고 공격을 하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준비했지만 간단하게 잘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냥 그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표지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파우딩 파더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걸 소개 드리는 게 미국을 반민주 독재 국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보면은 미국의 정치의 도처에는 독재가, 특히 독재관이 파스케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파스케스라는 게 이제 릭도어는 말하자면 건의병이고 수호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호대 같은 겁니다. 같이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상징적 무기로 24개 독재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로마 공화정을 모델로 했고 바운디파더들은 전부 다 별명들이 다 로마의 이런 사람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 문자는 다 아시는데 저 파스케스가 있다라는 것들은, 저 파스케스라는 게 한자로는 속감이라고 합니다. 자작나무로 해가지고 도끼를 딱 묶어 놓는 데 자꾸 하면 도끼가 말한 대로 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 파스케스라는 게 있는데 릭토로 저걸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호위대입니다. 디파토르가 가장 많은 숫자를 건드리고 다닙니다. 23명 이렇게 24개의 파스케스를 들고 다니고 그 황제 임페라토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이 짚고 있는 게 보이시죠? 파스케스라는 겁니다. 로마의 독재관, 디타토르의 상징인 저걸 딱 짚고 있습니다. 링컨입니다. 링컨 좌상입니다. 링컨 기념관에 있는. 그 양쪽에 짚고 있는 게 파스케스입니다. 저라면 이제, 뭐, 그렇게 되겠네요. 나는 독재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겠네요. 예. 여기가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미 국회의사당입니다. 미 국회의사당의 저 양쪽에, 저게 파스케스입니다. 두 개가. 미 국회의사당입니다. 바이든이 연설을 하고 있죠. 이게 또 그, 이 기념관, 예. 국립 동상 컬렉션 뭐 의사당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저 문에 전부 다 이 하나하나가 다 저의 문양이 다 파스케스였네요. 저걸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독재가 이렇게 되어버리겠네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 빼고 미국이 저걸 가득 채워져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굳이 보여드렸던 그런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길게 언급하고 기본적인 뭐 내용들은 꼭 책을 갖다가 좀 구입도 하시고 해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매섭게 기왕에 비상대권을 발휘하셔서 당시 이걸 그 비상한 상황에서 이걸 잡고 이렇게 나갔다라면 조금 더 많이 정리를 해 주셨다면 뒤에 저 같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합니다. 가혹한 통치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남미의 군사 독재 이런 거 개념과 다 비교, 다 똑같이 이렇게 동률선상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과 다는 다릅니다. 지나치게 오히려 온건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화를 참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 했다라고 하는 정반대입니다. 집권 초창기부터 그랬고, 유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대화를 하자라고 해놓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야당과에서 대화가 그 이제 여야 영수회담 비슷한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언제 어디 다 좋다, 주제 불문, 무조건 만나줄게. 그걸 보고를 합니다. 야당과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이래내면 우리가 당한다. 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독재자가 아닌 면모를 우리가 들러리를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집어치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교섭을 해가 자리를 만든 사람이 말하자면 밀려납니다. 한동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민주주의를 신성화시켜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언젠가 학술적으로 반드시 한번 그걸 검토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는 양아치 디모크라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들, 이런 행태가 존재할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이념, 이데올로기 정도 좌파뿐만 아니라 거기에 범죄적인 어떤 상황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이없는 정도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대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국민들도 이렇게 느끼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 자유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권자로서의 양심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있긴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그대로 민주주의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기는 맞나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제가 논문에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독재라는 용어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말자.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 자신이다. 이렇게 이걸 봐야 된다. 양아치들이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봉쇄할 부분들은 국가의 문명국가를 국민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요한 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유신 당시에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오늘 더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몇 가지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대중경제론 같은 이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 이전까지의 그야말로 양아치 디모크라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태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당에. 그건 저는 압니다.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순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가장 순진했던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나치게 그런 교양을 갖다가 많이 학습을 하셨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것을 지키려다가 애를 쓰시는 모습이 어려움으로도 실제 행태로도 다 나와가 있습니다. 말 같지만 하는 분들과 상대를 해주면서 그래도 달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을까? 그런데 정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음모 오늘 그까지 길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한강의 기적이었다. 유신체제는 가혹한 암흑의 통치가 아니라 사실은 굳이 고전적으로 들어가자면 비상대권이었고 헌정적 독재였고 더 거슬러 가면은 딕타토르였고 그럴만한 국내외적인 어떤 조건이 충분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는 극히 제 기준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해대는 짓에 비교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온건하고 얌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Thank you.